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 모아 톡 최은숙,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시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이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오미크론이 극성 이런 극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더워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다시 착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잠해질 때까지 자기 몸 자기가 지키는 거 잊지 마시고 손도 깨끗이 씻고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막 난리를 쳤을 때처럼 잠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마스크하고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우리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에 방문을 갈 때에 자가 격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격리하지 않는다. 이제 맘대로 돌아다녀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지 오늘 나오신 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보건영사를 맡고 계시는 최종희 영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이제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네. 아직 멀었어. 미국 가려면. 네. 미국 어떠세요? 아직은 저한테 제가 운전을 특히 잘 못 안 하고 살아서 가지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여기는 운전 안 하면 운동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그렇지만 또 애틀란타의 대중교통을 제가 자주 이용하면서 지금 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와, 네. 저도 대중교통 잘 안 이용하는데. 네. 네, 네. 지금 보건영사라는 그 말이 저희한테 굉장히 생소해요. 네. 좀 자신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지금 아틀란타 총영사관에서 보건 업무와 보훈 업무를 맡고 있는 최종희 영사입니다. 저는 질병관리청에서 근무를 했고 두 달 좀 전에 한 3월 말경에 이곳 애틀란타 총영사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보건영사라는 건 저도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이게 영사들 중에서 아마 보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건영사라고 특별히 이렇게 칭하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파견 나오는 경우가 이제 별로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게 분명히 코로나하고도 연관이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우리가 한국을 가기로 했다. 요새 비행기표 엄청 비싸요. 그걸 각오하고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방역 이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려면 한국 국적이 없으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단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라고 해서 KETA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이고요. 사전에 최소 탑승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허가가 되고요. 비용은 이제 1만 원 상당이고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놓으시면 한국을 다니시는 데 도움이 쉽게 다니실 수 있으시고요.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KETA만 검색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애틀란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요. 어느 이제 웹에서나 다 서치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 3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입니다, 여러분. 저 그동안 사실 뭐 비자 없이 한국은 그냥 미국 여권만 가지면 드나드는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새로운 그 이제 시스템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럼 크레딧 카드로 거기서 페이를 하고 대부분 다 한국은 다 인터넷 크레딧 카드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 이런 건 정말 뭐 하여튼 그럼 하여튼 KETA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가 되네요. 가시려면 그게 없으시면은 시민권자 분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 그 72시간 이전이라 그러면 이거는 살짝 까먹었어도 공항 가서 해도 되나요? 보통 한 3일 전에는 안전하게 이제 하시라는 얘기신 거고요. 이거 까먹었으면 여러분 어쨌든 공항 가서라도 막 급하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입국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KETA에 접속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역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Q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입니다. Quarantine Information, Free Entry 이 시스템에다가
그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 체류할 거다, 내 비행기 항공 정보가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게 없다고 해서 한국에 입국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기에다가 정보를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그 사전 음성 확인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결과를 입력을 하시면, 한국 들어가실 때 그냥 QR, 나중에 QR이 나오거든요. 그걸 찍 하면, 네, 아주 그냥 신속하게 입국을 하실 수 있고, 서류 검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셀폰에다가 네, 해도 되고, 네. 프린트아웃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시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읽힙니다. 네. 왜냐면은 셀폰을 한국 가서 안쓸 수도 있고 실제 셀폰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출력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출력해서 가져가도 되고. 그럼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한국 입국에 거부당한다, 한국에 입국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국민들 그리고 여행객들이 이제 신속하게 입국 검역 조서를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절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편의를 증진시키는 제도이고요. 네,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들을 거기서 또 가셔서 이제 안 쓰셔도 되는 네, 그런 그러면 제도입니다. 이제 KETA를 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안 되는 거고, Q코드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뭐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 해외에서 접종을 맞으신 경우에는 이 Q코드에 사전 등록하셔야지만 격리 면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개념이었는데 조금 이제 그 목적이 고고에서 달라졌지만 원래 목적은 검역을 더 쉽게 편리하게 해주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그어 부스터샷을 그러니까는 이제 뭐 백신을 맞았냐, 부스터샷을 맞았냐, 그 날짜가 뭐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으네요. 지금도 그 입력 정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선택 사항으로 지금 백신 정보는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 정보가 어쨌든 격리 면제와 연계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였고, 지금은 이제 뭐 정말로 넣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정보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입력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또 못,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음성 확인서. 그거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거나 맞습니다. 지금까지 같은데요. 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약간 좀 편리하게 좀 많이 조정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제 사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PCR만 인정이 됐었습니다. 네, PCR만 인정이 돼서 이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검사하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그 RAT, 래피드 그 안티젠 키트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게 조금 많이 걸리는 곳에서는 이런 RAT의 성능이라고 하나요? 이제 뭐 효과, 양성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을 민감도 뭐 특이도라는 부분으로 전문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검증이 충분히 RAT도 검증 수단으로 인정할 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한국에서도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RAT로 한 것도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뀐 게 최근입니다. 그 전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인정이 된다. 되고 그럼 RAT 검사도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나요? RAT 검사는 출발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하루 전 전에. 기준입니다. 보통 어디 가서 하면은 편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변에 이렇게 월그린 같은 곳에 약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실제로 주변에서 거기서 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PCR하고 RAT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NAAT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이제 Rapid NAAT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증폭해서 한 검사이기 때문에 PCR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거의 미국 여기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2시간 만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것도 한국 갈때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걸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았었는데 RAT도 없다, PCR도 시간이 걸린다, 못 가겠다. 근데 사실은
NAAT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테스트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PCR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한 자가 테스트 그리고 이 RAT 우리가 금방 속성으로 검사하는 거 외에 NAAT에 대해서는 약간 그게 뭐지 하는 생소한 느낌이 있거든요. 잠시 쉬고 와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보건영사이신 최종희 영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꼭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이제 이 전반부에서 월거리 내에 가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여기서 실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그린보다 CVS가 더 많거든요. CVS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그 음성 확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 방법은 NAAT, PCR,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래피드 이제 안티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발급 시점이 아까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이틀, 하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필수 기재 사항에 성명이 있어야 되고 생년월일, 그리고 검사의 방법, 검사 일자의 검체 채취 일자예요. 그리고 검사의 결과, 네거티브인 거, 그리고 발급 일자. 들어가야 되고 검사의 기관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가끔 이제 어떤 이제 항목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고 제가 뭐 직접 받은 건 아닌데 이제 여행을 하시는 분들 또 교민들이 찾으시는 그런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에 보면 뭐 CVS에서 받았는데 발급이 미스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월그린에서는 다 받아서 문제가 없었다. 제가 뭐 그런 글들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항목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CVS에서는 그 필요한 항목이 빠진 경우가 있었고 월그린에서는 그게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데 가서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떻게 항목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항목을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지 NAAT든 뭐 어떤 걸 하셔도 인정이 된다. 제 문제는요. 이게 또 애들 난리를 쳐요. 이거 막 검사하는 애들도 다 해야 돼요? 만 6세 미만까지는 이게 부모님이 다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여기서는 안 하고 가셔도 비행기 탑승할 수는 있으신데요. 도착하셔서는 예외가 없이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PCR 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옛날 경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언제 나올지 몰랐거든요. 결과를. 그때는 정말 이게 중요했었어요. 이 48시간 이내에 받아야라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폭이 넓어지긴 했는데 제 주위에 걸린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계속 양성이 나오는 분이 실제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엄청난 고민에 쌓여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7월에 딸이 결혼해서 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떡합니까? 일단은 음성 확인서를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과 장기 체류, 거소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PCR 검사 받은 거 이외 파지티브 받은 거 이외에도 그 RAT로 이제 파지티브하게 나왔던 것들도 인정이 돼서 그게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유효한 걸로. 근데 다만 시간은 걸린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40일 전에 이제 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외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경우에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탈 때는 무조건 음성 확인서가 있으셔야 되는데 아까 래피드 키트 같은 경우 안티젠 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은 유전자 조각까지 이렇게 검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음성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서 해보시면 좀 자가 키트도 해보시고 한번 가서 해보시면 아마 음성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그 외국에 나오셨다가 외국에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 일정을 밀렸어요. 내가 이제 10일이 지나 탈 수는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럼
11일, 뭐 15일 이렇게 미뤄놨는데 가서 PCR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 들어가면 3일 이내 PCR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양성이 나오지 않겠냐.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에 나오면 격리가 원칙이죠. 7일간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파지티브 나왔다라는 그 증명, 네, 서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소에서 그 단순하게 재검출된 걸로 인정해서 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본인이 이제 뭐 치료했던 그 내용들하고 또는 뭐 검사 결과지 예, 그런 내용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거기에도 역시 필요한 항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발급 일자, 네, 네. 검사 결과. 네. 물론 거긴 검사 결과가 파지티브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 똑같은 그런 항목을 이제 항목에 기재된 거를 이제 가져가시면 인정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보건소가 판단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시민권자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파지티브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불가능한 거네요. 들어갈 때는 네. 면제가 되지 않지만요. 네. 들어가셔서는 그게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RAT나 네. 이런 그러니까. 걸로 해서 음성을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다만 들어가셔서 PCR 검사 네, PCR 검사할 때를 대비해서 그전에 이제 그런 자료가 45일 이내이거든요. 그 한국 들어가셔서 확진한 이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제 됐던 그 자료를 들고 가시면은 격리가 면제되실 수 격리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그건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여러분, 문제는 이 코로나 기승을 부렸던 2019년, 20년, 21년 이때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준비할 게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격리 면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들어가서 PCR 검사하는 거 문제입니다. 한국 네. 들어가서 한국 들어가서 PCR 검사하려고 했더니 보건소 거는 우리 이 미국 시민권자들은 인정을 네. 안 해준다고 병원 가서 하라 그러는데 네. 20만 원 저 지불했어요. 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돈 주고 해야 됩니까? 그 PCR 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요. 네. 홈페이지에서 이제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검색하시면 뭐 주변에 많이 검색하실 수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것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전에 그 여행하시기 전에 인천공항에 보면 검사센터가 있어요. 아. 거기에 예, 그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예약하시면 그냥 날짜 예약하고 시간 예약해서 들어가셔서 바로 검사하시고 이제 대구로 가시면 잊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비용도 이 경우에는 이제 내외국인 구분 없이 8만 원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예, 확인한 금액은 8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검사 받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국적으로 여전히 계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곳에 보건소 가셔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네. 영주권자들은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지역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항에 도착하셔서 인천공항 내에 있는 검사센터에서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 또 저렴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시기 전에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 격리 면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저희가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KETA나 또 아까 Q코드 굉장히 네. 중요한 얘기 네. 지금 했거든요. 네. 혹시 영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당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다른 한 가지가 이제 장례식 목적의 그 격리 면제서 발급하는 게 아직까지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전에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은 좀 검사하는 기간이 많지만 인프라가 없는 곳들도 있고 그렇지 미국만 네. 교포가 사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워낙 이거는 응급한 상황이고 인도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격리 면제서 발급 사유로 요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검사할 시간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영사관 홈페이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네. 그 부분을 격리 면제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후에 한국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일반 해외 입국자와 동일합니다. 네, 모든 과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에서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한국 가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아니면 여기서 걸리는데 모르고 우리가 네. 갔어요. 네. 네.
한국 병원비 문제가 우리가 이제 네. 한국 보험이 없잖아요. 병원비 문제가 걸리는데 혹시 얼마 전까지 제가 네. 듣기로 한국은 무조건 다 한국이 정부에서 내준다 이랬거든요. 한국에서 걸리신 경우에는 다 치료 비용을 대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와서 첫 번째 검사를 하시잖아요. PCR에서. 그 경우에서 양성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건 해외 유입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호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국민이 또 여기 왔을 때그 비용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에 따라서 개인 부담이시거든요. 비용 부담이 통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재택으로 지내시기 때문에 격리만 하면 큰 비용은 안 들지만 어쨌든 비용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사실 코로나 걸려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오픈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새로 생긴 제도인 KETA와 Q코드 꼭 활용하시고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점점 많이 한국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송 유의해서 보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영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여름 힘있게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